스윙 댄스를 비롯해서 탱고, 살사, 댄스 스포츠 등 대부분의 커플 댄스들은 한 사람이 춤을 주도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수동적으로 춤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르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요. 스윙 댄스에서는 보통 리더와 팔로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남자들은 리더의 역할을, 여자들은 팔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춤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에겐 거의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녀평등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구조는 굉장히 가부장적이라고 할 수 있고 고정된 성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저로서도 스윙댄스에서만큼은 뭐 원래 그냥 그런 춤이니까 하고 그냥 넘겨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외국의 경우 리딩을 하는 여성도 많고 팔로잉을 하는 남자들도 많고 두 역할을 모두 즐기는 댄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진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여자 리더들과 남자 팔로우들이 계시죠. 부끄럽네요. 아무튼 편의상 이 영상에서는 이런 분들을 스위치 댄서라고 부르겠습니다. 공식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동성애자냐 이성애자냐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댄서들의 성적 정체성까지 논의하진 않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은 최근에나 볼 수 있는 특별한 현상일까요? 스윙댄스의 초창기엔 어땠을까요? 1930년대의 소셜댄스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 영상을 보면 같은 성별끼리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 하나가 그 당시의 소셜 문화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시절에도 이미 동성 파트너끼리 혹은 남녀 역할을 바꿔서 춤을 추는 게 그렇게 낯선 풍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남녀평등과 페미니즘 그리고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스윙댄스의 고정된 성 역할 또한 댄서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자는 무조건 리더, 여자는 무조건 팔로워라는 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스윙댄스를 추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자 남성성과 여성성을 강요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실 이런 고민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스윙댄스뿐 아니라 여러 커플댄스 장르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던 고민이고 그 대안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여자들만으로 구성된 동호회가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기도 하죠. 이런 성적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댄서들이 갑자기 리딩 팔로잉을 다 배워서 전부 스위치 댄서가 되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리더 팔로우의 역할에 만족하고 있는 분들을 일부러 바꾸게 할 필요도 없겠죠. 저는 각 동호회들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춤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라도 선택권을 주면 어떨까요? 앞으로 신입 회원을 받을 때 리더와 팔로우의 역할을 선택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물론 몇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성끼리 손을 맞잡고 춤을 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아직까지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 우리도 조금씩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린 지금 2017년에 살고 있으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If you like this video, please subscribe the channel and leave any comments below and let me know what you think. Thank you.